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밤 및 노동문화상 시상식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인력관리학과 42기 임세택. 네, 인력관리학과 42기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원 언우님,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한 해여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택 언우님도 그간 안녕하셨죠?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 우리 원장님이야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료 원우님들이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무사히 4학기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큰 행사에 또 사회를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희 내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벌써부터 졸업할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네, 그럼 간단한 소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진 민주노동종합총연맹위원장님 참석,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현덕 매일경제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경효 제5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원 제10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노동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헤아려서 높이 받들고 이를 널리 알리는 노동문화상 시상도 이제 7회를 맞았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손님 여러분들 그리고 각 과정의 교우님과 원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문화상 시상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일경제신문사 측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아시다시피 노동분야 최고의 전문 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노동대학원은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 개인으로서나 나라 전체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노동대학원은 어떤 시기보다 속살을 찌우는 질적 내실화의 시간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대학원 부설 노동문제연구소는 프로젝트 수주액과 연구 역량이 늘어나서 교내 연구소 평가에서 33등급을 뛰어올랐습니다. 연구소의 학술지 노동연구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전문대학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대학원 5개 석사학위 과정과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은 평균 경쟁률 2.5대 1에서 3대 1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노사정 최고지도자 과정은 지난해 64명 모집에 이어가지고 올해 72명을 모집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전문 과정이나 계약학과를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성장은 우리 시대의 위태로운 노동환경과 비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위협받는 노동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희망 없는 시대의 현실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 응축되어 있고 삶을 고단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보다도 일과 고용과 노동이 불안한 데 있습니다. 노동사회가 불안하면 세상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노동의 문제는 그래서 점점 더 절실한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수천만 시민의 촛불혁명이 이룬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시민은 새 정부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넘는 동안 우리는 균열과 분열과
적대와 대결의 정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정한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온기가 흐르는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열어야 할 위대한 협력의 시대 그 한복판에 노동의 미래가 있습니다. 노동의 미래, 협력 시대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노사 대타협을 향한 사회적 대화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국제적 수준의 노동협약 등 산적한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초이며 이 기초를 닦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미래, 위대한 협력 시대는 사회적 대화의 문제이고 사회적 대화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대화에 성공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격동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엄중한 시대 정신과 마주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모든 대화의 관건은 소통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소통의 합리성 혹은 순수한 대화의 형태는 소통의 당사자들이 일체의 권력과 권위와 격식과 장식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작동하는 것은 논증의 권위만이 남는 그런 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노동대학원은 이 같은 소통과 대화의 원형에 가장 근접한 공간이라고 자부합니다. 노와 사와 정이 여기서 만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우의 신분, 교우의 신분으로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우리 노동도학원에서는 서로의 진정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꽃은 여기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적 과제를 담당한 할 역량을 키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수대학원의 지위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서 박사학위를 배출해야 합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학과를 증설하고 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노동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노동 전문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나아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대한민국 노동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우리가 꿈꿔야 할 과제입니다. 현장과 이론을 두루 갖춘 박사급 정책 전문가를 배출해서 한국의 노동, 노무 정책을 이들이 이끌고 노동 관련 연구자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노동전문도서관을 찾으며 세계인들이 한국의 노동사 박물관을 찾아 우리 노동대학원으로 모이는 일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이 이 꿈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그 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한 해가 정오는 시간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께 조용히 손을 내밀어 봅니다. 이 손을 굳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의 노동사회를 밝혀주신 노동문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올 한 해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신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덧붙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네요. 송년회 준비도 바쁘실 텐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고대 노동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14기로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우리 존경하는 조대협 원장님도 뵙게 되고 또 제가 그때 다닐 때 원장님을 하셨던 우리 하경효 원장님도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김동원 원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민주노총의 최종진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이 노동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을 그리고 헌신을 다해주시는 우리 한국노총 출신 위원장 출신 이용덕 의원님께서도 오늘 또 수상까지 하시게 됐는데 미리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주최를 해주신 우리 손현덕 매경 전무님 그리고 이동원 경총회 전무님께서도 함께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무척 좀 의미가 있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맞는 노동문화대상 시상식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상 받을 수 있나 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 저도 작년에 공대위 활동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상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 세 분께서 대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맡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세 분과 또 세 단체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 사회적 대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회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서로 차별 격차들이 또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사회가 점점 날이 심하게 서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참 보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무디게 할까 해서 제가 8자회의를 한국노총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계에서는 노동해방을 늘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동해방이라는 게 뭐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인지 정말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노사가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생하는 그런 분들 또 노동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시상을 하는 이런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축하를 하면서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또 그동안 비정규직 공공부분의 제로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만원 이런 중요한 의제를 내놓으시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초기에는 잘 끌고 가고 계십니다만은 여전히 노동의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시면서도 또 어쩌면 사업장 단위의 노사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노사정을 이끌어 가시는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 사회가 사회 양극화가 줄어들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이름 지어진 IT 기술의 발전 시대에 노동이 소외받지 않고 일자리 위협이 없고 그리고 고용 불안이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제가 긴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재미도 없고 식사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할 분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11기 졸업생입니다.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우리 하경호 원장님, 그리고 김동원 원장님, 그리고 조대 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무엇보다도 준비하시고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참석하신 우리 선후배 동문님들, 아마 저를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테고, 저 역시 자주 오지 못해서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를 해마다 진행하는데 이후에는 열심히 와야 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한국노총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치 뭐 경쟁적인 점 얘기될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부담도 됩니다만은 지난 3년을 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지난 3년 저희 민주노총에서 최초로 70만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도부입니다. 3년 내내 했던 것이 노동개혁 저지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쉬운 해고, 뭐 임금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는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쉼없이 싸웠습니다. 3년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입법 저지를 시켰는데 2016년 벽두에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통상해고 절차에 관한 이러한 정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민주노총은 극심한 탄압을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정부는 공안 탄압에 기획했고 무려 800명이 넘는 우리 동지들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벌금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동지를 구속됐고 우리의 수장인 한상균 동지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년 전에 바로 12월 9일은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입니다. 전 촛불을 처음 들었던 지난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을 끌어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분노와 체념이 깊어가는 것이 우리 노동 진영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파업 출정식 갔다 왔고 그 다음 지금도 광장의 광화문에서 전교조 법인노조 철회를 하는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언론 적폐 청산하는 투쟁이 이제 다시 광장에서 필리버스터 정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바랬던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또 쾌쾌 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에는 저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 적폐 세력 대상들한테 틈을 주고 빌미를 주고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 속에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저는 균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존중 사회는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천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동대학 역사와 깊어지는 만큼의 우리가 양적 질적 성장해 나가리 확신합니다. 저도 이후에 뭐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때 생각했던 마음들, 그리고 이후에 현재 속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7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회 노동문화상 심사위원이신 김수환 교수님의 총괄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는 심사평은 이 심사위원회 간사이신 박지순 노동법학과 주임 교수님이 출장을 해서 제가 대신 읽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이 2013년에 시작한 노동문화상의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노동문화상 후보에는 23개 단체와 17명의 개인이 추천을 받아 심사 요건을 충족한 15개의 단체와 10명의 개인이 총 4개 분야 8개 부분의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공적과 성과를 엄밀히 심사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제7회 노동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단체와 개인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 부분 도로교통공단 노동운동 부분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정책행정 부분 이용득 국회의원 노동예술 부분 김미래 감독 노동학술 부분 박준식 한림대 교수 노동복지봉사 부분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이어서 짧게 각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 부분 수상자인 도로교통공단은 복수노조의 통합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의 노사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노사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부분의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호 연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공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등 노동의 건강한 연대와 노동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정책행정 부분의 이용득 국회의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노동 관련 제도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행정정책 마련과 입법 활동을 하면서 노동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예술 부분의 김미래 감독은 소외된 여성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내어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셨으며 비주류 노동자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노동학술 부분의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노동 현장, 노동조합의 발전, 국가 균형 발전 등의 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및 노동연구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봉사 부분의 롯데손해보험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 여성, 가족복지 활동에 힘써왔으며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동반선장을 추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제7회 노동문화상의 수상자들은 관련 분야에서
성취가 탁월하고 모범이 되기에 이를 격려하고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비록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른 신청자들의 업적과 열정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노동문화상 신청자 후보자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괄 심사평 감사드리고요. 그 각 공적조서 세부사항은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노동문화상 각 부문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대엽 공동심사위원장님, 손현덕 공동심사위원장님께서는 시상을 위해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사협력부문 수상기관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수상기관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부문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상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노동문화상 노사협력부문 도로교통공단. 귀사는 성공적인 노동조합 통합을 기반으로 노사협력 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상생하는 노사관계 모델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정착하여 노사협력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기념 사진을 찍고 네, 수상 소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기관 대표자님께서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 강연대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 이봉현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수상 소감 발표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조대엽 원장님과 매일경제신문 사장님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김주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광화문과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여망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도 요즘 응답보라 코로드라는 소통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화해 협력의 노사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도로교통공단 노사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1년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과의 통합되면서 조직과 인원이 두 배로 늘었고 자연스럽게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어 노사 간 때로는 노노 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여 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으로 젊은 세대가 늘고 기관 통합으로 여직원 비율이 30%를 넘는 등 집단별로도 다양한 요구와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로교통공단은 3년에 걸쳐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작년 친화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 TF팀을 구성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회의를 전 직원 개인 PC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은 세대로 구성된 아이디어 플랫폼 구상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도 직원들 중심의 현장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노사가 함께 추진했던 35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은 노사협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노사 간 협력 관계의 강화와 직원이 중심되는 경영으로 2014년에는 양대 노조가 통합되고 2016년에는 노사관계 부분에서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사 간 협력 문화는 경영 성과로 이어져 2016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 획득이라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마주보고 달려하는 동반자라는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노사 간의 노력이 오늘 노동문화상 수상으로 일하는 영광으로 이어진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로교통공단 노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범적인 노사문을 만들어 대외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노동문화상 수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네. 그 다음 시상에 앞서서 단체 사진 한번 진행하고 예,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인 및 동료분들께서는 나오셔서 기념사진 함께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심사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예,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자분께서 가운데로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동운동부문 수상기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수상기관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문화상 노동운동부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성공적 연대활동과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공공성 확대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기관 대표자님께서는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 오늘 뜻깊은 고대 노동대학원 노동문화상 수상의 영광을 주신 조대협 원장님을 비롯한 고대 노동대학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노조의 한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양대노총은 좀 생소 양대노총 공대위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들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연대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공공노련, 공공연맹 그리고 금융노조가 있고요. 민주노총에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같이 연대해 있는 다섯 개 산별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 40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을 최선두에서 했습니다. 다 아시는 민주노총 철도노조의 74일 무기한 총파업과 금융노조의 923 총파업을 비롯한 지난해 성과연봉제 폐지의 최선두에서 적폐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했고요. 그 결과로 촛불에 이은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현재 공공기관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비정규직의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 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노동부로부터 설립 인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대위는 공공노동자들의 권리, 권익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범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 양대노총 공대위 중에 보건의료 위원장이신 유주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암투병 중에 계신데요. 유주현 위원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기관에서는 앞으로 나와 사진을 진행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정책행정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문화상 노동정책행정부문 국회의원 이용득. 귀하는 오랜 기간 명망 있는 노동운동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자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공헌했습니다. 귀하의 정책활동과 정책 성과를 기리고 이를 널리 확산하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나오고 석사과정을 18년 동안 우리 김동원 원장님께서 재입학 자격까지 줬는데도 18년까지 시도해도 석사과정을 실패한 이런 인연이 있지만 늘 고려대학교는 꼭 모교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 정말 엄중한데 이걸 학문으로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은 경제인 축에도 못 낍니다. 제 명함에는 노동은 경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인 하면 노동자는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의 한 축이고 경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노동 고려대학교에서는 학문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지금 유일하게 받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 모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 기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대화가 없는 나라인데도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엉터리 같은 나라인데 국민이 바라보는 양대노총, 양대노총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면은 뭐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서 싸웠고 임금피크제를 싸웠고 노동학법 막기 위해 싸웠고 최저임금 올리려고 싸웠고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대노총이 일자리를 만들었고 사회적 대화를 했고 노사관계를 통해서 산업정책에서 일자리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을 했고 직업훈련을 양대노총이 앞장서서 해내고 있고 노동복지를 만들어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생산적 기억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양대노총이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오로지 밥 먹고 싸우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조대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사회적 대화 없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양대노총이 그런 생산적 국민에게 생산적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세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동이사제도,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노동회의소 제도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새로운 노동 관련 제도들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이러한 새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양대노총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가족 및 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예술부문 수상자 김미래 영화감독님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문화상 노동예술부문 영화감독 김미래. 귀하는 비정규직 여성과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여 노동문화예술을 통한 노동문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대한 상을 받아본 것이 예, 그다지 없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서 아무래도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행복했지만 이 상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성찰과 반성을 해보고 이후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수상자 가족 및 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노동학술부문 수상자는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문화상 노동학술부문 한림대학교 교수 박준식. 귀하는 지난 30여 년간 노동현장 및 산업정책 연구에 헌신하였고 사회통합지향의 노동정책에 탁월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노동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예, 마지막 수상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의 박준식 교수입니다. 평생 상하고는 인연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또 제가 고려대학교가 모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는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 이 상이 과거에 제가 했었던 일보다는 앞으로 좀 제대로 연구를 해보라는 우리 그 동학들과 우리 동료들의 매서운 채찍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상이 저한테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체제의 그 대전환을 저희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노동을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노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어떤 그 진검승부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저도 미력이나마 노동을 연구했던 그 사람으로서 이 그 사회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몫이 무엇인가를 또 그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져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그 이 과분한 상을 주신 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지향하는 노동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 가족 및 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동복지부문 수상기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수상기관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동문화상 노동복지부문 롯데손해보험. 기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폭넓은 복지 봉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화합과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기관 대표자님께서는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손해보험에서 경영지원 부문장을 맡고 있는 우정욱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본상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본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추구해온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크거나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작지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직원 유연근무제 또는 그 직원과 직원의 가족 그리고 회사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같은 작지만 직원들이 같이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직원의 복지는 물론 비용을 많이 들이고 많은 복지를 준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의 진심 어린 태도가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본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구성원들의 가치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기관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 같이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단체 사진 촬영 순서입니다. 심사위원, 양대노총 위원장 및 수상자 대표께서는 상패와 함께 무대 위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은 상패와 함께 예,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패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상자만. 네, 우선 수상자 대표로 수상자만 나와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들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만 남아서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노동문화상 시상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저녁 식사와 노동대학원의 밤 2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잠시만요. 예, 시상식 저희 마무리에 앞서 가지고요. 우리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좀 행사 준비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노동대학원 행정실 박진배 부장님, 그리고 우리 남선전 선생님이야 우리 운영 스태프 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으로 노동문화상 시상식 순서를 모두 마치고 저녁 식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